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이번엔 시디어 2023 최고의 데모룸을 소개합니다. 평론가가 홈시어터 전시회를 찾는 이유는 신제품을 빠르게 취재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화질, 음질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CDI에서는 AV 프로세서 경쟁자인 트리돔, 스톰이 레퍼런스 부스를 만들어 경쟁했습니다. 두 기업의 레퍼런스 데모룸을 소개합니다. 매년 최고의 드림팀을 꾸려 데모룸을 만드는 트리노브는 올해 스피커 어센도, 프로젝터 바코의 뉴르드, 비디오 프로세서 매드VR, 스크린 세이모 스크린 엑셀런스, 소스기기 칼레이드스케이프, 음향 설계 업체 오피시나 어쿠스티카와 팀을 꾸렸습니다. 이 메이커들이 현재 홈시어터에서 가장 빼어난 톱클래스의 메이커라 해도 좋습니다. 시연기기를 이렇게 외부에 있는 렉에 전시해놨는데 장관이죠. 세팅도 세팅인데 오피시나 어쿠스티카가 매 전시회 때마다 이탈리아에서 룸을 설계, 시공한 후 분해해서 덴버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룸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년 전부터 트리노브 부스가 소리가 좋은 건 바로 이 영향이 큽니다. 룸이 마치 업체의 데모룸처럼 사운드가 안정되어 있어요. 트리노브는 올해 웨이브포밍이라는 신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경쟁자 스톰이 디락에 의존한 것과 달리 트리노브는 독자 기술을 쓰고 있는데 가장 앞선 AV 프로세서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단점은 제대로 된 세팅을 하려면 무척 어렵다는 점이죠. 웨이브포밍 기술을 시연하기 위해 이 룸의 소부퍼를 앞뒤로 24개를 배치했습니다. 즉 11.24.6 채널을 시연한 거죠. 크지 않은 룸에 24개의 소부퍼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시연은 트리노브가 준비한 데모 영상 및 Quiet Place 등 영화를 재생했습니다. 사운드 역대 최고였습니다. 트리노브 팀이 사운드를 기가 막히게 최적화해서 24개의 소부퍼가 마치 한 대 소부퍼인 것처럼 매끄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24개면 저음만 압도적일 것 같지만 소부퍼를 추가하는 건 저음의 양보다 질 때문입니다. 우퍼는 수가 늘수록 저음의 질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양만 는다? 그건 세팅을 잘못한 겁니다. 각 영상이 그간 제가 감상했던 최고의 수준을 들려줬습니다. 이 경험을 레퍼런스로 삼아 이제 제가 설계하는 새로운 홈시어터를 준비하는 데 써야겠네요. 바코 뉴르드도 매드VR과 최적화를 잘 시킨 것인지 지난해보다 화질이 좋았습니다. 저는 소니 GTD380보다 좋았습니다. 바코를 다시 보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트리노브 성공적인 시연룸을 꾸렸네요. 이번에 스톰 오디오입니다. 올해는 스톰 오디오가 전시부스 그리고 별도로 데모룸까지 꾸렸습니다. 경쟁자 트리노브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앰프 내장형, 즉 AV 리시버죠. ISR Fusion 20를 선보였어요. 앰프는 아이스 파워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후면을 보면 16채널 파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스톰은 과거 포칼과 리시버를 선보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모델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분리형 모델이고요. 후면도 보여드립니다. 하이 모델인 코어 16 모델입니다. 자 이제 스톰 오디오 데모룸을 가봅니다. 스톰 오디오는 바코 프로젝터 세이모 스크린인 것은 트리노브와 같은데 매드VR은 안 썼고요. 스피커는 미국의 그리마니 스피커와 팀을 꾸려서 나왔습니다. 시연은 타커 메버릭 등 데모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엉망이었습니다. 룸 컨디션이 엉망이라 부밍도 심하고 해상력도 좋지 못했어요. 이게 스톰 오디오의 진가냐? 아닙니다. 저도 스톰 오디오 써봤고 인스톨도 해봐서 성능을 어느 정도 잘 아는데요. 이 정도 퍼포먼스 아닙니다. 스톰 오디오 사운드 좋습니다. 자신의 데모룸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전시장 뚝딱 지어서 최적화시키는 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화질보다 음질이 더욱 어렵습니다. 스톰 오디오가 데모룸을 CDI에 꾸린 것이 처음이다 보니 트리노브보다 룸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것도 실력이라 여길 수 있겠죠. 스톰 오디오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스톰이 제대로 칼을 갈고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코 영상도 트리노브가 훨씬 좋았습니다. 매드VR의 성능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네요. 올해 CDI의 사운드 제왕은 트리노브입니다. 부스를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항공으로 보내서 덴버에서 조립한 이들의 노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작년 CDI, 올해 ISE 모두 최고의 사운드는 트리노브가 차지했네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홈시어터 사운드 트렌드를 이끄는 트리노브, 스톰 오디오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